안녕하세요. 쪼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레쉬를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냥 일반 후레쉬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야외에 나가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는 회사에서 나온 몬스터 파워 DRS 후레쉬입니다. 지금 이 공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XHP70이라는 제품이고요. 옆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건 헤드랜턴입니다. 그냥 저도 일반 후레쉬인 줄 알았는데,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고요. 바로 밖에 나가서 제품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제품은 XHP70이라는 제품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공구박스처럼 생겨서 떼서 이렇게 열면 충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형광봉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몬스터 파워 DRS라고 적혀 있습니다. 몬스터 파워 DRS. 그냥 딱 들기에도 좀 묵직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걸 내리고 이거 형광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껴서 돌리고 간단하게 돌려서 끼우고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짠! 밝죠? 지금은 제가 실내에서 불을 켜고 있으니까 얼만큼의 밝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차박을 가든 노즈 캠핑을 가든 할때 그냥 일반 후레쉬로 하면 불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형광봉을 끼워서 주변을 좀 그냥 비춰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근데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는 주황색이고요. 하얀색을 끼면, 어우, 눈부셔. 또 이렇게 하얀색 형광봉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광선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켜면 여기 LED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불 조절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불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넓은 불입니다. 지금은 제가 올리면 올릴수록 원형이 훨씬 커지죠? 이거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길이 조절을 하는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보시면 자석 마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붙어요. 뭐 차나 이런 곳에 붙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조랜턴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디 보관하실 때도 그냥 붙여놔도 됩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곳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충전식입니다. 건전지 아니에요. 충전식이에요. 건전지로 하면은 금방금방 닳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전식이고요. 용량도 대용량이어서 아주 오랜 시간, 몇 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석 있는 쪽 뒤를 열어보면 충전식 건전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5000A라고 적혀 있습니다. 5000A. 제조 연월이 2020년 5월입니다. 그리고 수입원. 수입원에 대륙의 실수라고 적혀 있죠. 회사 이름이 대륙의 실수예요. 뭐 그만큼 자신 있고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다시 잠그고요. 너무 신기해요. 묵직하니 생긴 것도 이쁩니다. 제가 이 제품은 밖에 나가서 밝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헤드랜턴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P70이고요. 무슨 1000루멘, 뭐 밝기겠죠? 7시간 간다. 그 다음에 250m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밝기가 250m 지점까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헤드라이트 같았다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충전식이에요. 건전지 아니고 충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머리 뒤통수에 가는 부분인데요. 밤에 야간 라이딩이나 걸어 다닐 때 차들한테 좀 피하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빨간 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게. 깜빡깜빡이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밤에 다닐 때는 불을 켜고 다니시고요. 이 안에를 열면 똑같이 충전식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전지는 3000A라고 적혀 있거든요. 3000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9000A겠네. 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5핀과 USB 충전잭이 있습니다. 5핀으로 충전을 하시고요. 뭐 만약에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그럼 여기 USB 연결하셔서 휴대폰이나 이런 충전식 제품의 보조 배터리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일석이조네요. 랜턴 겸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 쓴다고 했을 때 각도 조절이 됩니다. 뭐 고기를 구울 때, 뭐 아래를 비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내리시고요. 뭐 이거 각도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불 조절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추는 범위가 넓어지는 게 눈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제가 야간에, 밤에 밖에 나가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밝기 조절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켜면 가장 넓고 멀리 나가는 불이고요. 이거는 밝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 네 번을 누르면 깜빡깜빡이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깜빡, 깜빡.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전원이 오프가 됩니다. 이것도, 와, 딱 키면 제 손에 지금 따뜻한 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손바닥에 한번 대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손바닥에 키잖아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와, 이거 손난로도 쓰겠는데? 겨울에? 왜 이렇게 따뜻하죠? 옆에도 보면 밴드로 본인의 머리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가장 크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얼만큼 나왔는지도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되게 좋다. 딱 보면 되게 남자남자하고 생긴 것도 멋지고 밝기 조절도 되고 각도 조절도 되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아까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 이렇게 열면 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X1, 250, 500, 1000, 2000? 와, 보니까 여기 표시상으로는 500m 이상까지 비출 수 있다라는 표시가 여기 이렇게 멋지게 적혀 있네요. 일단 제가 구성품과 간단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바로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밖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고프로에 야간에 사용하는 저조도 기능을 켜놨는데요. 지금 저 건너편으로 우리 소해랑 애봉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후레쉬로 비춰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후레쉬를 켰습니다. 자, 밝기, 넓기를 한번 보실까요? 짜잔. 지금 이 부분이 아주 동그랗게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멀리 있는 거를 확대시켜서 이거 아까 보면 줌 기능이 있었잖아요. 줌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쭉 잡아당기면 짠. 우리 애봉님 보이시나요? 애봉님 저기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제가 카메라를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짠. 여기에 우리 지금 소해가 있고요.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저기에 우리 애봉님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의 밝기를 범위를 좀 넓히고 싶으면 다시 쭉 당기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당기면 우리 소해가 보이고요. 저 멀리까지도 후레쉬 기능이 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좋다 이거. 저, 다 보이죠? 우리 소해랑 애봉님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있잖아요. 짠. 여기까지 땡기면 좁은 구역을 훨씬 밝게 비출 수가 있고요. 짠. 형광봉 기능으로도 웬만한 주인은 다 밝힐 수 있어요. 하고 캠핑가 갖고 뒤에 자석 기능이 있으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해도 주인은 아주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화이트 등입니다. 화이트 형광봉. 환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형광등 이 화이트를 쓰다가 저녁에 이제 모기 몰리고 하면은 주황색 등으로 바꾸면은 주변을 환히 밝히는 기능으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봉이어도 비추는 기능은 어느 정도 나와요. 앞으로도 불을 비춰주면서 주변으로도 빛을 쏴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헤드랜턴 밝기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범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그 DRS처럼 좁은 곳으로 멀리 가는 기능보다는 넓게 펴지는 기능이거든요. 자, 야, 보이시나요? 뒤에 빨간 등 켜서 피하 식별 가능하고요. 내리고 비춰주시면 저기 건너편, 수로 건너편까지 불빛이 전달됩니다. 제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 넓이가, 아, 이게 카메라로 이게 식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양쪽 팔 다 벌려서까지 지금 이 공간을 다 환히 밝혀주거든요. 지금 요런 곳을 헤드랜턴 하나로 넓은 공간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헤드랜턴을 켜고 건너편 넘어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건너편 강으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우와, 진짜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밝기가 나오죠? 범위랑.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는 조금 더 낮춘 거. 이거는 이제 비상시 깜빡깜빡 껐습니다. DRS 후레쉬 켰고요. 우리 소외를 줌으로 땡기면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더 자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히 걸어와. 이렇게 하면 넓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밝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히 건너와. 넓게 비춰줄게. 자,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우리 애봉니 한번 비춰줄게요. 저기서 지금 우리 소이랑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소이 또 다시 건너가고 있죠. 물은 소이한테도 종아리도 안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멀리 보이십니까? 와.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켜볼까요? 짜잔. 후. 그냥 대낮이 됐네요. 대낮이 됐어. 지금까지 대륙의 실수에서 나온 몬스터 DRS 후레쉬와 헤드랜턴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차박 캠핑이나 뭐 노지 캠핑 아니면 오토 캠핑을 가더라도 이 후레쉬로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